원래 저렇게 사자가 따라 들어와. 예? 저승사자가. 어? 억울하대, 자기. 그래. 아, 가슴 아파. 응? 머리 꼭대기 앉아있는 걸 보니 뒤따라 들어오고 바지 따라 들어오잖아. 응? 원래 내 남자는 아니었대. 응? 안 그래? 네, 맞아요. 응? 서로 눈 맞아서, 응? 불꽃 튀어서, 내가 이렇게 갈지는 몰랐대. 갑작스레 갔네, 저. 원래 아팠어요. 네, 간. 응? 근데 많이 좋아졌었거든요. 그래도 갑작스레, 저 살 맞았잖아. 어디 상가집 갔든지 뭘 갔든지 살을 묻어갖고 들어왔고 자기는 비명에 간 거나 마찬가지야. 상가집 가질 않았는데 아파서. 응? 근데 누가 갔다 와서 자기를 만났다든지 움직였다든지. 응? 원래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대. 응?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럼 제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밤에 잠 못 자고 울고 할 필요가 없대. 그것도 있었고 언니는 원래 신도 있어. 어디 가면 그러네. 응? 원래 무당사주니까 저분은 다 알고 안 가지. 돌아가신 거예요? 못 가지. 나는 억울해서 못 간다잖아. 그 원래 결혼했던 사람 누구야? 와이프. 어? 있었잖아. 네. 그래서 응. 제가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병원에 이제 간 때문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간호하고 별거 중이었어요. 하고 이제 별거 중에 저를 만나서 같이 이제 식구명이 살았어요. 한 1년 정도. 근데 이제 갑자기 간이 이제 좀 안 좋아서 나 만나기 전부터 약을 먹었지. 근데 간만 안 좋았던 게 아니야. 네, 안 좋았어요. 다. 오장육부가 당뇨도 있었고 합병증이란 말이야. 네, 비염도 있었고 비염 간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갖고 한 달 반 동안 간호하고 퇴원해서 집에 와가지고 복수도 차고 막 이랬었거든요. 다시 이제 검사 받고 있는데 복수가 빠졌다 그랬어요. 잠깐이지 잠깐. 네, 금방 차잖아 또. 운동도 하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발열로 막 그래서 혹시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그런 거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제가 그 사람 가는 걸 보고 장례식장을 못 갔어요. 갈 수가 없죠. 못 가죠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둔 그러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둔 것 같아요. 간호사 말이. 근데 이게 눈물 이렇게 막 그걸 보니까 잠이 못 자겠어요. 빨리 보내줘야지 저 사람도. 옆에 있는 것 같고. 그러니까 보내줘야지 본인이 보내줘야지. 원 와이프한테는 정이 없었어. 성격이 강하거든 그 여자가. 그래서 자기는 외로워서 힘들 때 본인 만났대. 아 근데 뭘 해줄래도 제가 정말 벌어서 뭐 갖고 있는 거 다 그 사람. 거의 많이 썼거든요. 근데 뭘 해주고 싶어도 저도 뭐라고 해줄 거 아니에요. 본인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계속 발목 잡으면 본인 아무것도 못해. 지금 맞아요.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일어나면 또 하겠지. 어디 일어나? 못 가. 돈 밖을 못 가. 가도 잠을 자야지 어딜 나가지. 미칠 것 같아. 그리고 본인은 저 사람 보내면서 본인은 신 테스트를 받아야 돼. 그 정도. 그냥 어디 가면 무슨만 그 뭐라 그래 그 신문이 열려 있잖아. 네 열렸다고만. 신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때? 신문이 열렸다는 건 뭐야? 귀신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다는 거야 신이. 오니까 신도 먼저 앉지. 그리고 저렇게 사자도 치고 들어오지. 조선 사자. 그렇지. 이게 사자가 아직 안 간 거잖아. 왜 따라다니는 거야? 제가 죽을까? 아니지. 죽나요? 죽지는 않지 본인은. 저승사자가 오면 거의 왜냐면 그 자기가 아직 이승을 못 든 거야.
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저승사 잡아드세요? 아니지. 그래,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. 딸이에요, 따라.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잡아, 몸에서 추웠다가, 머리가 깨지게 아팠다가, 자르면. 잡으라는 머리가. 어떨 때 이 목도 막 갈리는 것 같고. 제가 요즘에 담배를 한 가닥도 못 끼는 거예요. 계속. 자꾸 몸에 저렇게 실리는 거예요, 본인 몸에. 그리고 본인의 또 이런 게 있었어, 원래. 저 어디 가도. 그러니까 팔자야, 이게. 내 팔자인데. 그러니까 본인은 남자 복이 없는 거야. 자꾸 조상에서 막는 거. 막는 거, 신에서 막는 거지. 너가 정신 차릴 때까지. 받아야 되는 건가요, 그러면? 처음부터 받으면 안 되지.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 거. 저분을 물려놓고, 그 조상들도 아닌 거 물려놓고. 테스트라면. 신 테스트를 받는 거지. 신인지, 가짜인지, 진짜인지. 근데, 일단은, 나랑 같이 살던 분은, 사자코 풀어서 해주고, 그 뒤로다가 본인 걸 일을 해야지. 아니, 근데... 이걸 안 하면 본인은 평생 이것 때문에 반짝여. 근데 나 좀 봐봐. 이제 미쳐. 또라이래, 또라이. 이 사람 때문에?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.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봐봐, 본인이. 누구 덕분 거 있어? 내가 좋은 문 줬지. 내가 받은 게 뭐 있어, 사람들한테. 있어? 응. 그 맨날 뒤에다 구설이나 듣고. 해주고 뭐 할 거야. 맞아요. 응?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. 그리고 본인 말이 강해. 탁탁 쏴붙일 때는 매정해, 솔직한 얘기로. 또 정 있어봐. 하나부터 그게 다 퍼다가 다 주지. 본인은 과부 딸 납빛을 내서라도 이거는 잘 해결봐야 돼.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강원도에서 장사를 할 때 그쪽에 이제 좀 알게 된 분이 있어요. 이제 물론 명을 보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가끔 이제 통화하고 그냥 이렇게 도려인데 남자분은 그냥 오빠처럼 막 이렇게 통화도 해주고 어려울 때 문자도 주고 막 이래요. 근데 한 번에 이제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오라버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 집에 좀 가있자 그래갖고 가서 한 2, 3일 정도 있다 온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전세사가 반대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그래갖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읽었나 이제 싶어서 따라갔어요. 무섭대고 무조건 가자고 하니까 한 3일 있다가 이제 거기서 했는데 제가 뭐 살이 많다고 살풀이를 좀 해대요, 나보고. 일단 그분 천도제 뭐 이런 거 해주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네 몸에 있는 살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한 번에 어쨌든 갈려놔야 될까. 본인 일을 하면서 저분은 치울 수가 있잖아. 그냥 그 밀어놓고 풀어놓고 본인 일을 하라니까. 그래야지 저분 원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. 옷 한 벌은 했었는 풀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. 부부는 아니었어도 내 나랑 살부딪고 살았던 사람인데. 아니 원망을 하면 내가 더 원망을 해야지 왜 자기야. 죽어봐. 본인도 죽어보면 알아. 아니 진짜 인생이 이거... 원망스러웠던 거 자기 인생이.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돌아가실 거를 몰랐던 거야? 왜 몰라? 그래요? 그 다가오는 거는 알지. 죽을 거. 근데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을까요? 당연하지. 금방 그렇게 갈지는 몰랐으니까. 원래 명은 좀 더 있었어요. 근데 급하게 가신 거지. 그래서 살 게 있는 거야 그게. 선생님 근데 제가 이 사람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요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한 선생님 전화를 했어요. 근데 선생님이 돈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중환자실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한 그쪽에 대고 물을 떠놓고 그런다고 절을 하래요.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묘 때문이라고 이 사람 집안에 에이 그런다고 그거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시키지.
근데 그거 절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죽은 사람한테? 아니, 그건 잘못한 거예요. 안 되는 거죠? 그것도 가슴에 저는 맺혀요. 그것 때문에 죽진 않은 거야.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.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합병증이야? 그랬잖아. 원래 지병이 있었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 이렇게. 그게 그 사람도 지인이 6개월 됐거든요, 죽은 지가. 그래서 그 사람도 살을 맞는 거였는데. 그 집안 내력이 있단 말이야. 왜 하필 이 사람이냐고. 그거는 이제 팔자니까, 그 사람 팔자니까. 몰라, 본인 따라 들어오니까 같이 따라 들어오고, 신도 따라 들어오지. 이거 해결 안 나? 본인 평생 이것 때문에 꼬리표 계속 가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네요. 그럼. 이거는 내가 본인 진짜 어디서 과부 딸래 부르든지 뭘 내서라도 본인은 이걸 해결을 봐야지 본인은 사업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신이 되든지 꼭 그 셋 중에 하나는 판단을 잘 줘야 돼. 이게 신이 사업으로 풀어갈 건지 장사로 풀어갈 건지 신으로 풀어갈 건지 그걸 정확하게 받아야지. 그럼 본인 돈 벌 수 있어. 사주에는 돈 많아. 응? 그거 벌진 않은 것 같은데 돈이 보여지지. 꼭 어진이 끄진이들이 걸려. 돈이 쓴 건 별로 없어. 네 맞아요. 응? 꼭 누가 그 새끼들이 다 꼬여. 그리고 끝이 안 좋아 항상. 헤어질 때.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리고 본인은 사람 보는 눈을 높여야 돼. 다 보면 거 처음 보면 착한 것 같았지. 다 똘끼는 애들이. 그랬던 것 같아.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. 거 보면 착해 보이지. 남들이 보면은 착하다고 하고 뭐하다고 하고 살아봐야 할지 살부대끼고. 인간 지나가는 인간들을 보라고 지금까지. 제대로 된 인간인가. 그게 본인이 살이 깨 있으니까 어때? 꼭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. 나쁜 스타일. 콩깍지라고 씌인다고 하지 그게. 콩깍지가 벗겨놓고 나면 어때? 정신 들고 나면. 정말, 미친 짓 한 거지. 네, 이 사람하고도 정말 죽을 때는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. 네. 길거리에서도. 싸우면 뭐하냐고. 또 그 다음날 가면 또. 진짜. 저는 막 안 만나려고 무지하게 그랬거든요. 왠지 연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. 본인도 못 끊어서 그래. 매장하고. 남들 같았으면 벌써 끊었어. 다. 불쌍했어. 좀 한마디로.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. 하나도 안 불쌍하지. 되게 불쌍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그게 씌이는 거야. 평범한 여자들이 그런 사람한테 좋아하겠어? 안 좋아해. 아, 진짜 미치겠네. 살고 싶으면. 제가 해야 될 게 뭐예요? 일단 제 살 풀어야 될 거. 살 풀면서 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보고 또 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길을 갈라줘야지. 천도제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야지 이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. 많이 들겠네요. 대충 얼마 정도 들어요? 많이 들, 본인 많이 있어야지 많이 들지. 제가 없거든요. 그건 이제 없어도 할 건 해야지. 그래서 진짜 하고 싶으면 본인. 아니 그럼 돈을 벌게끔 해야지 나도. 절대로다가 신은 절대 돈 먼저 안 벌어줘. 내가 본인 돈 벌었을 때도 안 했는데 뭘. 제가 돈 번 적이 뭐 없는데. 왜 없어? 장사하고 뭐하고 할 때 돈 안 벌었어? 벌었죠. 그 봐, 그 돈 나 어디 갔어? 그때는 신을 찾았어? 안 찾았어? 신은 여기 올 때는 내가 바닥치고 죽을 것 같아야지 찾아와. 그랬을 때 매달리는 거예요? 살려달라고. 돈 있어서 여길 왜 와? 돈 있으면 편안하게 살지. 응?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리면서 고마운 마음에 다니는 거야, 이런 거는.
자고 싶고 살고 싶고. 별로 그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. 죽어봐 본인도 그러면. 너무 막 잠도 못 자고 막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.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지 뭐 죽어. 잠이나 병신데. 병신이랑 미치는 거지 더 지지지도 못하고. 그럴 바에 멀쩡히 살아야지. 제가 술을 먹으면 안 되죠. 자꾸 막 이렇게 혼자 집에 있고 그러면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쫓아내려고 TV도 크게 틀고 막 그럼 너 그 떨어져서 나가. 이제 막 잊으려고 잠깐이라도 생각을. 근데 막 TV도 틀고 음악도 틀어놓고 막 진짜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보고 이어폰 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캔을 짜고 있어요. 캔 맥주를. 그럼 또 먹으면 또 또 먹지 계속 먹지. 네.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. 그게 내가 먹는 게 아니지. 이게 있어야 되네요. 아니 근데 돈도 못 벌었는데 어떻게 달러 빚을 얻냐고. 방법이 없는데.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야지. 부담도 잘 찾아가야 돼.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해보려고 하거든요. 내 몸에 있는 나쁜 살을 뭐 푼다 그거는 좀 해보려고 하거든.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. 그걸 하면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거. 뭘 이중 돈을 드느냐고. 아니 근데 같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. 왠지 거기서 자기가 보는 게 다르니까 그러는 거야.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. 신도 마찬가지예요. 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. 그 사람 여기 올 때는 막 이거 좀 물어봐야지 막.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왜 생각이 뭐가 필요 있어. 지금은 내 살 길을 열어야지. 집에를 못 있겠어 선생님. 저 여기 집에 진짜 이거 풀고 나면 본인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. 봐봐 유튜브 보고 봐. 미친 것들이 한둘이야. 응? 본인은 약과야 거기에 비하면. 본인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렇게 강하지만. 그렇잖아. 처음부터 다 그러지 않는다고. 근데 막 신 받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. 근데 내가 했잖아.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야. 정확한 거는. 그러니까 사업으로 풀지 뭐 할지는 이제 본인이 화답을 받는 거야. 우리가 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. 그래야지 정확해지는 거요. 500만 갖고 와. 그래. 일단은 해줄게.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. 그러면 거기서 사업 그거 하기란 거는 어떻게 하지 거. 말고 나랑 연 잡아서 나랑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면 원래는 전 본인 1500만 갖고 와야 되는 거야. 아, 다 하려면요? 근데 선생님 내가 이제 여기 알잖아 친구들은. 내가 이제 그쪽에다가 돈이 뭐 없어서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. 그쪽에서는 5월 15일, 21일, 27일 안에 하래요.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다가와요. 6월 49제가 6월 2일인가? 그래요. 그때는 안 돼. 윤달에는 그런 거 안 보는. 윤달 전에 해야지. 그러니까 그 그래서 다가와서 그쪽에서는 다가오니까 원래 19일 날 해야 되는 거야. 19일 빨리 하라고. 19일 날에? 아, 그럼 거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모르게 모르나? 모를까요? 상관은 없어요. 나중에 제가 뭐 막 욕먹는 거 아니야? 신세는 거기다 다지고 다. 연이 있는 거야. 신연은 또 따로 있어.
제가 한 분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이번에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제 아는 이모가 있어요. 그 이모가 너무 자꾸 힘들어하고 맨날 술 먹고 하지 말고 내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. 그냥 만나봐라. 싫다고 계속 저를 밀어냈어요. 싫다 이모 나 사람을 상처받는 게 싫다 내가 막 이랬더니 한번 그래요. 그래서 그냥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해줘요 좀. 뭐 그렇다고 막 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주고 조금 지금 저를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정말 대놓고 만약에 빌어달라 하면 빌어줄 것 같아요. 살고 봐요. 일단 내가. 근데 나는 그분도 무서운 게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이게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요. 끝이 별로 안 좋다고. 일단 내가 살면은 신이 나 살 길을 열어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갚을 수가 있다? 그렇지. 일단 내가 정신이 돌아와야지. 그거 못 갚아? 금방 갚지? 제가 무슨 일 하는 아시죠? 본인 한 달만 마음먹으면 한 달도 아니야. 열흘만 있으면 그거 갚을 수 있어. 에이 왜 그래? 했으면 좋겠다. 제가 다리도 아프거든. 아이고 술 먹으면 잘 놀아. 아 선생님 너무 웃겨. 진짜요.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? 저도 여기서 10년 있었어요. 저는 신동에 온 지 2년 됐어요. 네. 또 이사 가야 돼. 저 이동수 있죠? 가을에. 원래 일찍 가지 말래. 너무 일찍. 다음 달에도 있는데. 8월에 만기인데? 몰라. 다음 달부터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자리 좀 잘 보고 가자 그래요. 그러면. 그래요? 왜냐면 내가 자리도 떠야 되거든. 북쪽으로 가라던데. 살고 있는 것도 뜨고 직장도 떠야 되니까 그걸 맞춰서 잘 움직여야지.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일단 내가 정신이 멀쩡해져야지. 나가서 돈을 벌든지. 근데 8월이 만기라 주인이 전화 왔더라고. 갈 수 있냐고. 그 안에 빼달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을까지 어떻게 버텨요? 일단 잘 해봐요. 일단 해보고 내가 일단은 정신이 들면 지금 요 상태로 어디를 움직여도 힘드니까 그러는 거. 눈에 이게 빼내야 돼. 뭐 있어요? 있지.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본인이 구할 수 있어. 응. 이제는 딱 그만치. 나는 딱 하루.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다 준비가 안 되면. 아, 일단은 준비해봐요. 만약에. 아, 일단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야. 그래요? 응. 그분이 도와주죠. 그분은 도와줘요. 그 대신 조건을 붙일 거야. 저한테요? 도와는 주되. 근데 그분도 알아요. 내 몸에 있는 사람 나는 뚫고 싶다. 그 대신 일단은 오케이는 해야 돼. 요구 조건이 몰라 하나는 있을 거래. 그게 뭐예요? 말해주세요. 그냥 대충. 본인은 어쨌든 본인 몸을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은. 마음이 안 열리는데. 그러니까 저희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? 그 조건을 붙인다? 그치. 붙이든 저걸 하든지. 그 사람도 사람을 안 만나진 않았거든. 많이 만났거든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럼 어쨌든 내가 살라면 어쨌든 일단은 살고 봐야지. 미치겠다. 말을 하면 내가 그분한테 다 해줘야 되네. 맞춰줘야 되네요. 다는 못 맞춰주지. 맞춰주는 척은 해야지. 받았으니까. 근데 싫은데 막. 그... 싫어도 어떻게 해. 돈을 받았으면 한두 번은 부딪혀줘야지. 그럼 이왕에 그렇게 할 거면 크게 얘기할까요? 이거는 천만 얘기해. 근데 그 쪼잔해서 그렇게 많이 안 줘. 처음부터. 그분이? 그놈이 어쩜 어떤 놈인데. 약을 잘하신다. 되게 좀 쪼잔해요. 맞아. 그러니까 잔돈 푸는 자꾸 끄집어낼 수 있어. 조금. 근데 그런 사람들 크게 끊어내면 밀어내지 당연히. 야금야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하러 빵 터뜨려갖고 보내. 내가 이길 때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데. 아니 근데 말로는 뭐 생활비 줄 것 같아. 아이 절대로다가 지금 그러지 않아. 그렇진 않죠?
많이 뿌린 것 같아. 근데 돈을 끄집어 내야지 걔가 이제 또 나한테 좀 더 다가와. 왜? 걔는 투자한 거는 뽑아야 되거든. 아, 그래요? 어떻게 해서든? 무섭다. 그러니까 본인도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. 나 살고 보면 내가 정신이 들고 나면 앞길이 열리지. 근데 안 맞을 것 같아 그분이랑. 그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. 그냥 싫어.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보는 것도 싫고. 근데 그걸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. 그럼 아직도 잘 본인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야.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. 가서 잘 얘기해 보시고 한번 오셔.